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요새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.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전남 여수와 순천에선 수험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해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 또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순천 도심 곳곳은 인적이 툭 끊겨 텅 빈 모습이었는데요. 조희원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. 한 고등학교에 설치된 임시검사소에 학생들이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. 이 학교 고3 수험생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어젯밤.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등교했습니다. 해당 학생은 감기 증상으로 지난 9일 치료를 받고 일주일 동안 등교를 하지 않았다가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등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차후에 이제 학교 방역을 더욱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실시하고요. 해서 수능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아이들이 불안감 없이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건당국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식당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여수에서도 서울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다 지난 18일 내려왔던 수험생 한 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고 강진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.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의 어머니가 재직하고 있는 여수의 한 고등학교도 긴급 휴교 조치를 내렸습니다. 한편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 첫날인 오늘 순천 시내 곳곳은 황량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. 평소에는 산책을 나온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던 공원인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. 외출은 산책밖에 못 나가요. 잠깐씩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랬는데 다시 2단계 돼서 다시 못 나갈 것 같아요. 술집들이 밀접한 유흥가를 돌아보니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임시 휴업을 결정한 가게들도 눈에 띄었고 확진자가 다녀가진 않았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당분간 자체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